참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인연을 맺고 살면서 또 종교라고 하는 인연을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연을 맺고 살게 되는데, 그런데 바른 안목을 가진 그런 그 바른 종교를 그 우리가 인연을 맺는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참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우리 한때 뭐 우리나라에 막 그냥 하늘로 휴거 들고 올라간다 해가지고 그냥 논밭 있는 거다 팔고 뭐 직장 다 때려치우고 막 그냥 퇴직하고 해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고 흰옷 입고 기도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하는 거 봤죠? 눈에 훤하죠? 다 들고 올라갔나 봐. 요즘 없는 거는. 하나님이 다 들고 올라갔나 봐. 데리고 올라가. 올라가서 어디 금성에 가 있는가, 화성에 가 있는가, 목성에 가 있는가, 토성에 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별 세계에 가 있는가, 저 다른 은하계에 가 있는가. 참 세상에 사람으로 살면서도 그 기도 안찬 그런 그 정말 이해할래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세계가 다 있어요. 그참 조심하면서 참 생각 깊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불어기야의 성령과 해서 대광명을 놓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세계에다 펼친다. 근래는 또 이제 환경이 또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해요. 내가 자꾸 환경 노래를 해서 그런가. 곳곳에서 화엄 살림도 하고 하는 것이 자주 이제 보이는 게 좋은 현상이다. 대광명 보조요로다. 보위요로다. 위엄 있게 아주 잘 비친다. 환경 법회가 많이 그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대음진후 변시방하사 큰 음성이 진후 떨치면서 부르짖어서 시방에 두루한다. 제발 좀 환경 같은 이런 가르침이 시방에다가 좀 펼쳐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그 보람과 가치를 충분히 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보위 홍선 정멸법 하사대 널리 정멸법을 홍선한다.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정멸한 법을 홍선한다. 널리 편다. 홍선 정멸법. 이 법은요 막 들고 일어나서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야. 고요한 이치라. 고요한 이치 본래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 속에 완전 무해하게 있는 거야. 어디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찾아가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멸법이라. 고요할 적자 멸할 멸자. 아무 소식이 없는, 흔적이 없는, 그러면서 그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 불교는 뭐그 무슨 가피 받는다고 뭐또 불교 TV에 야단 법설을 떨고 지금 그래 샀죠. 전부 그게 사기입니다, 그게. 전부 삿된 법이에요. 바뀌면 뭘 받아? 지금 자기 자신에게 완전 무기하게 다 되어 있는데, 흠소심하고 부족한 게 뭐냐 말이야. 그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알면 되는데, 뭔가 가피가 내리는 같이 이렇게 하면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솔깃하거든요. 아주 솔깃하거든. 그래갖고 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행여나 무슨 횡재하는 소식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 참, 이렇게 대명천지 밝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 마음은 어리석어가지고, 그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가지고, 그런데 막 그냥 구름같이 모이는 거예요. 구름같이 모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부처님 앞에 올렸던 물에다가 이렇게 뭐, 담가가지고 무슨 숙이 준다고 물을 막 뿌리는 거라. 그거 저 물을 이제 한 방울이라도 튀고 그러면 무슨 뭐큰 효과라도 있는 양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아, 참 큰일이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잡아다가 족칠 수도 없고 참. 야, 그렇게 사기치고 있어요. 물 뿌려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물 튀어가지고 뭐 지금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정멸법이야. 정멸법.
뭐가 있다고 하면 이미 우리에게 있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내 속에 다 있어. 모든 게 다 있어. 구족성, 구족성. 완전 무결한 완전성, 구족성. 천백억 화신성. 천백억 화신이 내 자신 속에 있어. 전부 내 자신 속에서 펼쳐 보이는 것이고 이미 있는 것이 인연을 만나서 엮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인연을 만나서 엮여서 돌아가는 일이라. 수제 중생심 심소라 하여 중생들의 마음에 즐겨하는 바를 따라서 종종방편 영계효로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마음에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물을 뿌리고 아마 그렇게 하는지 모르죠. 가피부패? 가피부패라 하던가요? 가피대회? 가피를 입는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종종방편으로 하여금 열어서 깨우쳐준다. 여기서 열어서 깨우쳐준다고 했지. 왕수제도 개원만 하사대.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듣는 사람에게는 참 좋은데 하는 사람에게는 안 좋은 걸 내가 알았어요. 듣는 사람은 아, 참 그렇겠다 싶어서 뭔가 마음에 이렇게 깨우침이 오면은 좋은데 하는 사람은 내가 그전에 가끔 그런 이야기 했지. 어느 전에 저기 동해바다 돌이 이상하게 옆으로 이렇게 누웠는데 관세음보살이 누운 것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여 관세음보살이 누웠다고. 관세음보살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바닷가에 돌이 돼가지고 누워있겠어요. 그런 소리를 막 했는데 그질 주지를 어느 절에서 공교롭게 만났어. 만났는데 그 스님이 치료하는 방법이 또 있어. 막대기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갖고 치료를 한대. 그래 뭐 이렇게 그 혀를 터주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또 몸 아픈 사람은 또 혹시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인데 대통 어제 맞았네. 얼마나 맞았는지 그냥 시커멓게 멍이 들도록 맞았어.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또 그걸 또 옆에서 도반이 권한 사람이 있었어. 옆에서 사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치료하고 또 누구도 치료하고 했다고 하는 소리를 이제 많이 듣고 해서 행여나 하고 또 이제 내가 한번 들이대가지고는 여러 수백 대를 맞은 거야. 그 과부가 그래 돌아오더라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야, 이거 내가 딴 사람은 깨우치느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말한 사람은 또 거기에 따르는 과부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이거 내가 그 사람 그 선전하는 거 이거 손 사기라고 엉터리라고 선전했다가 내가 이렇게 과보를 받는구나.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뭐 우연인지 과보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고 하는 사람은 뭐 좀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해서 깨우쳐줘야지. 그런데 속을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사람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왜 그런 거 쓸데없는 바위니 무슨 뭐 무슨 잠자리 그 알쓰려 놓은 걸 가지고 무슨 우단바라니 뭐 해사는 거 그런데 그렇게 그 혹세무민 그걸 혹세무민이라 그러냐. 혹세무민하고 거기 현혹당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 마음 그런데 깨우쳐주는 거. 그런 이치를 깨우쳐주는 거. 왕수제도 개원만 하사대 지난날 제도를 닦아서 다 원만히 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은 십바라밀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 다음에 원, 원력, 그 다음 원하고 역, 그 다음 방편, 그 다음에 지, 지바람이라고 해서 지혜가 두 번 들어가는데 조금씩은 뜻은 다르지만 원하고 힘과 방편,
그게 이제 제도라고 하는 거죠. 십바라밀을 제도라고 그래. 그걸 다 원만히 닦았다. 그 중에서도 보시바라밀이 제일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예요. 등어, 천찰, 미진수, 화사대, 천찰, 천세계 미진수와 똑같이 그렇게 여러 번, 여러 번 무수한 숫자로 닦았다. 일체 재력, 실이성 하시니. 그래서 일체 모든 힘을 다 이미 성취하였으니. 여등 응왕 동체망이여다. 그대들은 응당이 가서 함께 우러러 예배할지어다. 첨례. 동첨례다. 우러러 예배할지어다. 광명에서 나온 소리인데, 부처님에게 그렇게 하기를, 부처님을 이제 찬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에 이집이라 대중바다가, 대중들이 바다같이 많고 많은 대중들이 이미 다 모였다. 시방불자 등 찰진이, 시방의 불자들이 찰진수와 같이 많다. 많고 많다. 세계 미진수와 같이 많고 많다. 실공환이 이대집하야. 그 많고 많은 대중들이 다 같이 환희하게 와서 모였다. 그 말입니다. 화엄회상에 다 모였다. 이후 재운 위공양하고 이미 모든 온갖 구름을 비내려서 온갖 구름을 비내려서 공양을 삼고 금제불전 전근왕이로다. 지금 부처님 앞에서 온전히 오로지 바라서 체망하는도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이후 재운 위공양이라고 하는 거, 요 구절은 뒤에 이제 시방 보살 대중들이 부처님께 와가지고 공양 구름을, 온갖 공양 구름을 방향 방향마다 와서 공양 올리는 이야기가 이제 곧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원음 숙이라, 원만한 소리가 근기를 따른다. 그렇습니다. 뭐, 이 환경이 어렵다고 딴 데서는 뭐, 공부를 잘, 안 하죠. 또, 화엄 살림을 해도, 그냥 화엄 살림이라고 말만 그렇지, 정작 환경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뭐,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참고, 와서 이제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왔을 때는 한마디만 뭐 그게 이해가 되더니 그 다음에 오면 두 마디 이해되고 세 마디 이해되고 나중에는 내가 설명한 것보다 그 속에 더 깊은 뜻을 또 내가 설명하지 않는 것까지도 이해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음 숙이라, 원만한 음성은 근기를 따른다. 내가 그릇을 얼마나 만들어 놨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환경의 깊은 뜻이 담기는 거죠. 열의 이름 무유량이라. 열에는 한 소리야. 하나의 소리야. 뭐 말씀 많이 해서 이렇게 환경이 생긴 게 아니야. 하나의 소리로 한량 없다. 그 하나의 소리인데 한량이 없다. 무유량, 양이 없다. 그래서 능년 개경 심대 해 하사 그랬어요. 능이 개경을 연설해서 깊기가 큰 바다와 같다. 개, 개자, 개합할 개자야. 경전을 개경이라 그래요. 이거 개합한다. 뭘 개합하는 거 하면은 개리 개기라. 이치에도 맞게. 부처님 설명은요, 불교는요,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이치에 안 맞는 소리 안 해요. 뭐 하늘이 있으라 하니 하늘이 있고, 뭐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있고, 그런 엉터리 소리가 아니라 전부가 연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인연에 의해서, 처음에 말이지, 생물이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고, 그 생물은 다시 또, 분화를 해가지고, 보다 더 발전된 생물이 생기고, 또 발전된 생물이 생기고, 그래서 식물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동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 전부 연기거든요. 인연의 이치인 거라. 그게 이치예요. 모든 존재 이치. 그리고 개자는 인연에 맞아야 돼. 맞을 개자, 개합할 개자야. 인연에 맞는 가르침. 그 다음에 또 근기에 맞는 가르침. 개리, 개기, 근기, 기자. 근기에 맞는 가르침이다.
이 화엄경을 가지고 하는데도 여기에 한 200여 명 우리 불자님들이 그 나름대로 뭔가 얻어가는 게 있는 거야. 그 근기에 맞는 거야. 근기에 맞을 만치만 듣는 거지. 내 근기에 맞게만 들리는 거고 또. 내 어떤 수준에 맞도록만 해석하고 아 그래도 좋거든요. 화엄경에 딱 맞게 해석할 필요 없어. 내 근기에 맞게만 해석해도 돼.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날 부처님보다 앞서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개경이라고 한 말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치에도 개합하고 근기에도 개합하고 참 좋은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다 모든 사람의 근기에 다 맞게 한다. 그것을 연설하는데 깊기가 깊고 크기가 바다와 같다. 깊기가 큰 바다와 같다. 보우묘법 응군심하시니 널리 묘법을 비내려서 아름다운 미묘한 법을 비내려 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설법이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응군심이라 군심 군심에다가 맞춘다. 대중들의 마음 중생들의 마음에 다 맞추시니 피 양족존 의 왕견이다. 저 양족존에게 응당이 가서 칭견할지어다. 양족존 뭐죠? 지혜와 복덕이 두 가지가 다 충만한 그것이 만족하신 어른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뭡니까? 지혜와 복덕, 복덕과 지혜. 그리고 우리도 이제 목표가 이런 공부를 해서 결국은 복덕과 지혜가 만족한 사람. 또 이미 내 자신 속에 부족해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 알아내는 것. 알면은 그걸 마음껏 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응당이 의뢰에 가서 볼지어다. 부처님을 칭견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돈설이라 이치의 바다를 몰록 다 설한다. 다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삼세제불 소유원을 삼세 모든 부처님이 가지신 바 있는 바 원을 삼세 모든 부처님이 어떤 원이 있겠어요? 중생은 참 소원이 많죠. 참 바란 바가 많습니다. 삼세제불은 더 많아요. 중생보다 더 많아 소원이. 예. 모든 중생을 자기처럼 만들고자 하는 게 삼세제불의 소원이야. 보리수와 개 선설이라. 보리수 나무 밑에서 다 선설했다. 화엄경은 어디에서 설했다?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설하신 거예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아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지금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을 이제 옮겨가죠. 7처9회 39품 화엄경인데 딴 데 옮겨도 보리수를 떠나지 아니한 채 수미산에 올라가고 보리수를 떠나지 아니한 채 야마천을 올라가고 보리수 나무를 떠나지 아니한 채 도솔천에 올라가고 앞으로 나가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깨달음의 경지. 그 말입니다. 보리수나무. 오늘 보리수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오네요. 보리수나무 밑에서 다 이야기했다. 일찰나중 실현전하시니 한 찰나 가운데 다 앞에 나타내시니 여가 속에 열애소다 그대들은 가히 빨리 열애의 처소에 나아갈 자다. 우리도 그래도 이만치라도 살고 이만치라도 건강할 때 화엄경 한 구절이라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쓰고 더 화엄경에 심취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길입니다. 깨놓고 보면은 사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 있겠습니까? 인생 결국 멀지 않는데 잘 살아봐야 뭐 한 120 산다고 합시다. 120 산다 하더라도 그게 한정이 있는 것인데 이런 그 훌륭한 가르침 만났을 때 열심히 그 가진 시간 다 투자해가지고 가진 건강 다 투자해서 말하자면 그
상경 공부에 좀 한번 빠져보는 거 중요합니다. 이 교재가 얼마나 친절하게 잘 됐습니까? 그 여가 속에 열애소라고 하는 게 뭔 말이요? 그대들은 마땅히 빨리 환경 공부하는 데 나아가서 환경 공부할 때다. 그런 말이. 광명의라 비로자나 대지해가 비로자나 부처님은 청경법신 비로자나 부를 법신 부처님인데 그분은 큰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 큰 지혜의 바다가 있다. 면문서광 무불경이라 얼굴에서 광명을 놓는데 보지 아니함이 없더라. 이게 결국은 산색기비 청경신 그런 말이 있었죠. 산천초목이 어찌 청경법신 비로자나불이 아닌가. 이 봄날이 되면 더욱 광명을 환하게 밝게 놓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곳곳에 지금 매화가 만발해 있고 또 개나리가 또 만발해 있죠. 또 이제 진달래가 피죠. 벚꽃이 피죠. 좋은 세상 돌아왔습니다. 그게 뭐라고? 면문서광 무불경이라 얼굴에서 온갖 빛을 발하는데 우리 다 보고 있고 다 느끼고 있잖아. 야 오늘 봄 날씨 좋다. 참 비 오면 봄비가 촉촉이 잘 또 내리고 있네. 이 전부가 면문서광 무불경이야. 다 느끼고 다 보고 다 알고 있잖아. 무엇이 들어서 그러고 있을까? 비로자나 대지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런 사실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 원칙에서 떠나면 안 돼요. 이 원칙에서 떠나지 말고 밖에서 꼭 찾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어디 가서 가피 준다고 쫓아가가지고 물 뿌린 데 가서 괜히 참고 옷만 젖고 그런 허황된 일, 이제 좀 눈 좀 떠야죠. 영대 중집 장연함 하시느니 금대 지금 대중들이 모이는 것을 기다렸다가 기다리셨자 지금 대중들의 모임을 기다렸다가 장차 말씀 소리를 연설할 것이니 여가 왕관 문소설이여다 그대들은 가히 가서 살펴보고 또 설한 바를 들을지어다 잘 살피고 잘 볼지어다 바로 환경 살림 환경 법회 뭐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생활 속에서 눈을 뜨고 생활 속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이제 공양 구름이 비 내리듯이 내려서 공양한다 하는 내용이 이제 장황하게 이어집니다. 시방 대중들의 친근 공양이다 그랬어요. 시방 대중들의 친근 공양이다. 친근하고 공양 올리는 내용. 동방의 청경광 세계라. 그때 시방세계 가운데 일체 중회가 시방세계 가운데 일체 모든 대중들이 몽불 광명의 소개각이 하고 부처님의 광명으로 열어서 깨우쳐주는 것을 입고 나서 각각 공내 예 비로자나 열에서 비로자나 부처님 처소에 다 나아가서 친근 공양하더니 하는데 소위 이른바 그 친근 공양하는 것을 지금 쭉 이제 설명합니다. 소위 이 화장장엄 세계해 동쪽에 다음에 세계 바다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광 연화장엄이다. 그 세계 이름이 청정광 연화장엄이다 이 말이야. 200개 넘는 그 저기 저 나라 이름 아무리 찾아봐도 청정광 연화장엄은 없어. 저 세계 종 중에 유세계하니 여기 세계 종이라고 세계라고 하다 또 세계 종이라고 하는 말은 왜 했느냐 그 세계에 또 무수한 세계가 있어. 한 예로서 대한민국 손바닥같이 작은 나라지만 대한민국 안에도 각 뭐 도가 있고 시가 있고 뭐 읍이 있고 면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앞으로 크게 펼치면 펼친 대로 그렇게 많고
또 작은 대로 접어들면 작은 대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종 그렇게 말해요. 저 세계종 가운데 또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뭐라고? 만이영락금강장이다. 거기에 당연히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 이름은 법수각허공무변왕이다. 법수각허공무변왕이다. 저 열애 대중 중에서 열애가 계시고 거기에 또 대중들이 모여 있으니까 대중 중에 유보살마살이 보살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관찰승법연화당. 관찰승법연화당. 이름 아주 보살 이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보살은 여 세계의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 무수한 세계 보살로 더불어 함께 같이 있어. 여러분들이 혼자 무슨 화엄경 본문 듣는 줄 알죠? 60조 세포가 같이 듣고 있어요. 60조 세포가 같이 듣고 있어. 또 60조 세포 안에 또 60조 각각 60조 세포가 또 같이 듣고 있어. 여러분들이 졸고 딴 생각하면은 60조 세포가 또 같이 졸고 딴 생각하고 있고 혼자 화내는 게 아니라 60조 세포가 같이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냈을 때 침 채취해가지고 침을 그 연구했더니 거기에 독성이 나오더라고 하잖아요. 내가 화냈는데 왜 침이 그렇게 독성이 나와? 그건 지금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다 뭐 상식화됐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혼자가 혼자가 아니야. 그야말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세계의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내예 불소라 부처님 처소에 왔다. 나아가서 각현 10종 보살 신상은 하야 각각 나타낸다. 열 가지 보살 신상은 보살의 몸 모습의 구름을 그러니까 보살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무수한 보살 모습을 저기 강원도 어디 바닷가에 돌로도 나타나고 이제 그렇게 표현해 버려야지. 네. 그래서 변만 허공하야 허공에 변만해서 이불 산멸하며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있는 거죠. 또 이제 10종 일체 보연화 광명구름을 비오듯이 내리는 그런 그 광명구름을 나타내며 또 10종 수미 보봉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일륜광구름을 나타내며 이건 이제 일륜광은 햇빛이죠. 햇빛구름을 나타내며 다 열 가지씩입니다. 한 사람이 열 가지야. 요게 열 가지거든요. 부현, 부현, 부현 하는 게 전부 열 가지입니다. 열 가지 속에 또 열 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백 가지야. 요, 우리 한 단락 속에 백 가지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십법문, 원만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원만하다. 그대로 완전하다. 지금 이대로 완전하니까 괜히 엉뚱한 데 가서 그렇게, 헛짓 좀 하지 마라. 네 속에 완전 무결하게 다 갖춰져 있다. 정말 완전 무결하다. 이 뜻이에요. 그거 깨우치느라고 이렇게 열, 열 가지로, 열 가지로, 열 가지로. 열에서 열로. 이렇게 이제, 화학열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이미 완전 무결해요. 그 완전 무결한 것을, 느끼고, 알고, 깨달아야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현 또 10종 보화영락운 보화영락운을 나타내며 또 10가지 다시 또 10가지 일체 악음운 음악운 음악운은 음악 소리가 나는 그런 구름을 나타내고 다시 또 10가지 마량수운 이건 마량수운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 가루향입니다. 가루향 구름을 나타내고 또다시 10종 도향, 소향, 중색상, 바르는 향기 있죠. 향수 전부 바르잖아요. 또 불에 태우는 향도 있잖아요. 말향, 도향, 소향. 인도에는요, 그 향이 그렇게 이제 발달해가지고
음식에도 향을 많이 쓰고 인도 가면 그럼 향 때문에 음식을 맛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그래도 향을 또 좋아하나 봐요. 냄새가 많이 나죠. 그 경에도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도향, 소향, 중색, 상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모습의 구름을 나타내고 다시 또 10종 일체 향수운 일체 향나무 구름을 나타내고 이와 같은 등 세계해 미진수 모든 공양 구름이 실변 허공하야 다 허공에 가득해서 이불 삼멸이 있더라. 삼멸하지 않고 있더라. 현시운에 이러한 구름을 나타내고 나서 향불 장례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예를 짓고 이위 공양하고 공양을 올리고 저거 동방에 왜냐 이쪽 동쪽에서 왔으니까 동쪽에서 온 보살들이니까 동쪽에 온 방향에 있어야지 서쪽에 왔으면 서쪽에 온 방향에 있어야 돼 동쪽에서 와서 서쪽으로 저쪽에 자리 옮기면 안 돼 그러면 아주 혼란스러워 시방에서 각각 다 오니까 아주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또 동시에 오니까 한쪽에서 와서 다 정리한 뒤에 그 다음에 또 딴 쪽에서 오고 그게 아니야. 동시에 시방에서 오니까 전부 같이 모여온 그 방향에 다 이렇게 정돈해서 앉는 모습이죠. 그 올림픽 할 때 뭐 그 각국 그 입장하는 거 국기 들고 입장하는 거 그건 뭐 여기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야. 동방에다가 각각 화작했다. 무엇을? 가지가지 화광명장 사자지자.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꽃으로 장엄된 그런 사자자를 화작, 변화해서 만들고 들고 오는 것도 아니야. 척 와서 내가 필요하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척 생겨버려. 그런 사자자가 생겨서 만들어서 어기 좌상의 그 자리 위에 겨울 가부좌 아니라 가부좌를 맺고 앉으시냐. 그 다음에 남방 하나만 더 합시다. 일체 보월세계라 차 화장세계 남쪽에 다시 또 세계의 바다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 보월광명장 장엄장이다. 저 세계 종 가운데는 국토가 있으니 이름은 무변광 원만 장음이다. 부처님의 이름은 보지 광명덕 수미왕이다. 그 저 열의 대중 가운데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보조법회해라. 보조법회해라. 세계의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부처님 처소에 와서 각각 열 가지 일체 장음 광명장 많이 왕 구름을 나타내어서 허공에 변만하여 산멸하지 않더라. 아니하며 다시 또 열 가지 일체 보장엄 구를 비내리는 우자를 거기다 새겨요. 비내리는 보조요 많이 왕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보렴 치연 칭양 불명호 치열하게 부처님 명호를 칭양하는 거예요. 막 그냥 사정없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하고 하는 그런 그 만의왕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일체 불법을 설법설하는 만의왕 구름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가지 중요수 장엄도량 만의왕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보광, 보조, 현, 중화, 불, 만이 왕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열 가지 보현, 일체, 도량, 장엄상, 만이 왕운을 나타낸다. 이건 이제 일체, 도량, 일체, 도량, 장엄상을 늘리 나타내는 만이 왕운을 나타낸다. 새기려면 그래요. 다시 또 열 가지 미렴 등 설, 제, 불, 경계, 만이 왕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열 가지 부사의 불찰 궁전상 만이 왕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열 가지 보현 삼세 불신상 만이 왕운을 나타내나니
이와 같은 등이 세계해 미진수 많이 왕후니 실변 허공하여 허공에 가득해서 흩어지지 아니하더라. 현시운이의 이와 같은 구름을 나타낸 뒤에 부처님을 향해서 예를 짓고 이위 공양하고 곧 남쪽에 제청보 연부단금 연화장 연부단금 연화장 사자지자를 화작해서 변화하여 만들어서 그 위에 앉아서 가부좌를 맺고 앉으시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당인들이 다 이렇게 보살들이 시방에서 각각 몰려오고 몰려오면서 엄청난 구름 여러 가지 그 열 가지씩 되는 한 보살이 무수한 보살을 이끌고 백 가지의 그 공양 구름을 그 공양 올리고 거기에 또 이제 각각 사자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결과부자하고 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요, 이미 우리가 이러한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가 여기에 설명한 이대로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아는 게 옳을 거예요. 이게 뭐 어디서 이렇게 몰려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을 못하죠. 한쪽에서 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것이 시방에서 다 왔다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러한 풍성함과 이러한 풍요로움과 이러한 원만 무결한 것을 사실은 누리고 있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풀려요. 환경이 풀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